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행사가 많은 달이고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카네이션 키링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 빨간색 면실과 연두색 면실이 필요하고요. 돗바늘, 코바늘 5호 쪽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예쁘게 만들어 봐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교차된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 주세요. 삿을 3개를 해줄 거예요. 코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감아 빼 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매직링 한 길 긴뜨기 15코를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둥코 하나가 코수에 포함이 돼요. 총 16코죠? 자, 한길 긴뜨기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넣고 다시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셋. 두 개씩 빼줄 거예요.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그럼 지금 두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 처음에 삿을 했던 첫 번째 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색깔 실로 표시해 주셔도 돼요. 실을 감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실을 감고 원 안에 넣고 이렇게 빼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만들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 자, 여기 짧은 실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코 표시한 부분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졌어요. 기둥코 삿을 한 개. 그리고 이번 단은 짧은 뜨기로 쭉 떠줄 거예요. 자, 제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첫코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 뜨기로 쭉 떠주세요. 자, 여기 15번째 코가 있어요. 여기서 빨간 실로 실 교체를 해줄 거예요. 연두색 실을 가져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체될 빨간 실. 빨간 실을 이렇게 반 접어서 코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두 가닥을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가 늘어나지 않게 살짝씩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빨간 실을 잡고 이제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씩 코가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세요. 한 개의 긴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다 해줄 거예요. 자, 사슬 3개. 하나, 둘, 셋. 여기 실을 방금 만든 연두색 실 있죠? 이거랑 빨간색 짧은 실을 이렇게 잡고 실을 감춰주면서 떠볼게요. 자, 지금 방금 사슬 3개 했죠? 여기 기둥코 바로 밑에. 밑에 한 길긴뜨기 하나. 자, 그리고 각 코마다 한 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볼게요. 여기 실을 자르고 가도 될것 같아요. 실을 감아서 이렇게 세 가닥에서 두 개씩 두 개씩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여기 짧은 실은 안쪽이에요. 자, 여기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 사슬코 첫 번째 코 여기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다섯 개씩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기둥코 자리 있죠? 기둥코 사슬 세 개가 한 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지금 한 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자리에 한길긴뜨기 5개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자리에 4개를 더 해주시면 되죠? 코를, 실을 감아 제자리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2개 해줬어요. 셋. 넷. 다섯. 자, 다음 코에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각 코마다 한 길긴뜨기를 다섯 개씩 떠주시면 돼요.
숲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코. 여기 사슬.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이제 끝에 꽃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사슬 한 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사슬 한 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첫코 표시해 주세요. 색깔실로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이제 반복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반복해서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셋.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셋 하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꼬불꼬불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감춰줄게요. 빨간실을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실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실은 길게 잘라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지그재그로 바느질 하듯이 실은 다 빼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그냥 빼줄게요. 자, 그리고 이 두시를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 두시를 묶어주세요.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잘라서 여기 안으로 코바늘을 쪽실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을 안으로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물하게 되면 기분도 두 배고 받는 분도 행복할 것 같아요. 카네이션 예쁘게 만들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